인천 유나이티드와 청주 FC의 경기를 인천 축구전을 5 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청주 시티 FC와 올 시즌부터 통합이 됐는데 K3 리그 우승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FA컵 2라운드 3라운드에서 중앙대와 인천대를 또 꺾고 올라왔잖아요. 예, 중앙대와 인천대를 꺾으면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 중심에는 또 신인 선수죠. 김근웅 선수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근웅 선수가 멀티골을 성공시키면서 활약을 보여줬는데 오늘 경기에는 선발 라인업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오늘 경기에서는 선발 명단에서 이름이 빠진 김근웅 선수인데 그 외에도 김시우 선수를 선발 명단 이제 최전방에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임중용 감독 대행이 이끕니다. 이태희, 황정욱, 남준재, 양준하, 김승용, 쿵쿠엉, 이우혁, 지연학, 주종대, 김종진, 최범경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새로운 선수들의 이름이 많이 보입니다. 4명의 이번 경기로 공식 경기 처음으로 데뷔하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이에 맞서는 청주 FC의 선발 라인업이 나오기 전에 저희는 좀 더 방금 한 얘기를 계속 해보면 인천 소속 공식 경기 데뷔전을 갖는 선수가 무려 4명이나 있습니다. 예, 오늘 경기에서 이제 데뷔전을 할 선수들이 4명이 있죠. 그렇습니다. 또 김종진, 황정욱, 주종대, 지연학 선수 등이 있는데요. 예, 뿐만 아니라 3명의 선수가 또 공식 경기 데뷔전을 교체 명단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청주 FC 서원상 감독이 이끌겠습니다. 재종욱 골키퍼, 박재봉, 최원철, 김성수, 이행수, 이병주, 이다원, 김기범, 이동현, 신유민, 김시우 선수가 선발 라인업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청주 FC가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베스트 라인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라인업에 김근웅 선수만 포함이 됐다면 더 완벽한 라인업일 뻔했는데요. 예, 김근웅 선수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의 FA컵 경기를 치렀을 때 모두 득점을 기록했고요. 또 13일 양평 FC와의 경기에서도 두 골을 기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후반전에 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화면 왼쪽에 인천 유나이티드, 화면 오른쪽에 청주 FC가 공격을 진행하겠습니다. 뒤쪽에서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 네, 지금 공을 잡은 선수 황정욱 선수. 네, 오늘 데뷔전을 치르는 선수입니다. 예, 2000년생이죠. 상단 이제 대건고 3인방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인천 유스인 대건고 3인방 김채훈, 이준석, 황정욱 선수가 이번에 인천으로 올라왔는데 대건고가 작년에 창단 11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굉장히 기대감을 모으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주 좋은 아까 정면에서 한번 접어놓고 여기서 넘어졌는데 반칙 선언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침착하게 잘 끊어내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중앙에서 앞쪽으로 밀어주는데요. 한 발 앞서서 인천이 따냈습니다. 남준재 다시 앞쪽으로 지켜내고 오른쪽을 선택합니다. 주종대 앞쪽으로 달립니다. 한번 접어놓고 살짝 미끄러졌는데요. 자, 청주 FC가 굉장히 강한 압박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번 황정우 선수가 오늘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오른쪽 측면에서 주종대 다시 한번 뒤쪽으로 왼쪽을 선택합니다. 앞쪽으로 내어주는 상황. 남준재 뺏어 냈습니다. 청주 앞에 비었는데요. 네, 선수 약간 겹치는 상황이었지만 오른쪽 측면에서 1대1 시도합니다. 오른쪽 측면 아주 내어주는데요. 그대로 나가면서 인천의 골킥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박스 안쪽에 두 명의 선수가 위치했었는데 아쉽게도 크로스까지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 저렇게 적극적인 공격을 해야 또 청주 입장에서도 계속 분위기를 탈 수가 있잖아요. 사실 양 팀이 이 경기가 처음 만나는 경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3년 전 2016년도에 또 FA컵 32경전에서 만난 전력이 있잖아요. 예, 16년도에 양 팀이 만났을 때는 인천이 1대0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 김동석 선수가 골을 기록했었는데 지금 그 선수는 화성FC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연한 볼다툼 왼쪽에서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뒤쪽으로. 자, 전방부터 강한 압박을 보여주고 있는 청주인데 그렇습니다. 그 정면 네, 방금 공을 잡은 이 선수
푸옹 선수인데요. 네, 지금 베트남에서 굉장히 유망주로 기대받고 있잖아요. 예, 또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국가대표팀에서 활동을 하는 선수고 또 별명이 이제 베트남 메시다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좋은 활약을 펼쳐줬기 때문에 인천에도 하루빨리 적응을 해서 좋은 활약을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최범경 줄 곳을 찾습니다. 다시 뒤쪽으로 또 이 황정욱 선수와 호흡을 이루는 양준하 선수. 네, 또 베테랑으로서 또 중심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예, 89년생의 선수로 또 정규리그 5경기를 출전했었는데 오늘 경기에 또 이제 새롭게 뛰는 신인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 베테랑들의 활약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측면을 잘 벌려줬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안쪽에 박스 안쪽에 선수 있는데요. 들어갔습니다. 올려줬는데요. 뒤쪽으로 헤딩 한발 앞서 걷어냈습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인천. 다시 한번 왼쪽 측면 페인팅 동작 이후에 다시 한번 올려줍니다만 수비 맞고 뒤쪽으로 최범경. 자, 양팀 모두 측면 플레이를 많이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내어주는 과정 남준재. 네, 경기 초반에 남준재 선수가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경기였죠. 리그에서 퇴장을 당했던 남준재 선수인데 FA컵에서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인천 유나이티드가 팀내 지금 최고 득점 지난해 최고 득점자였던 무고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좀 공격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목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요. 공격수의 부재가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또 지난해 또 활약을 했었던 문선민과 아길라르 선수가 모두 팀을 떠나면서 살짝 인천 유나이티드가 공격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선수들이 더 활약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죠. 예, 또 많은 선수들 새로 데려왔으니까요. 이재성 선수와 또 문창진, 홍푸엉을 데려오는데 이천수 전력강화실장이 또 한몫을 했습니다. 김성룡 앞쪽으로 내줬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다시 한번 뒤쪽으로 주종대 올려주는 상황에서 지금은 수비 맞고 굴절됐네요. 그렇습니다.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인천의 코너킥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세트피스 찬스를 잘 살려야 될 텐데요. 또 단기전인 만큼 세트피스를 굉장히 잘 준비해왔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전방에 헤딩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코너킥을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김승용 선수 킥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예. 김승용 선수가 왼손을 들어 보였고요. 그냥 올려줬습니다. 헤딩 뒤쪽으로 따라갑니다. 왼쪽 측면 주종대가 침착하게 중앙에서 지금 볼 뺏기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또 저런 위험 지역에서 볼 컨트롤 굉장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예, 저런 위험 지역에서의 볼 컨트롤을 조심해야지 또 뺏겨서 역습이 안 당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청주가 굉장히 앞선까지 올라와가지고 수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실수가 한번 이어지면은 큰 결과가 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승용 선수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살짝 라인보다 앞서 있었다는 판정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 6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인천이 상대적으로 초반에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FA컵 같은 경우에는 많은 팬들이 또 업셋을 기대합니다. 이제 하위권 하위 리그 팀들이 상위 리그를 꺾는 모습들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 청주 FC가 오늘 경기 아직까지는 다소 수비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헤딩 따냈습니다. 이행수 왼쪽 측면에서 지켜주고 있어요. 앞쪽으로 하지만 한 발 앞서서 걷어냈습니다. 김시우에게 연결되려는 볼이었는데 그 전에 인천의 수비가 침착하게 걷어냈습니다. 왼쪽에서 올라갔습니다. 오버래핑 줄 곳을 찾고 있는데 뒤쪽으로 센스있게 내줬어요. 왼쪽 측면 다시 안쪽으로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은 멀리서 슈팅까지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김성수 선수의 슈팅이었거든요. 하지만 다소 벗어나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수비가 안쪽에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는 저런 과감한 중거리 슛이 효과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슈팅을 계속해서 때리면서 뒤쪽으로 물러나 있던 수비진을 좀 더 앞으로 끌고 올라오게끔 하는 효과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태희 골키퍼가 골킥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역시 인천에 많은 팬들이 찾아왔는데
리그 경기와는 좀 다르게 FA컵 경기는 그렇게까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또 열렬한 응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천 선수들이 더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뒤쪽으로 앞쪽으로 길게 내어줬습니다. 남준대 뛰어갑니다. 재종현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한번 속도 경합을 붙여봤는데 잡으러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또 지금 볼을 잡은 재종현 골키퍼, 또 광주FC에서 이번 시즌 영입이 됐잖아요. 예, 이번에 광주FC에서 데려온 재종현 골키퍼인데 재종현 골키퍼 말고도 또 김시우 선수를 광주FC에서 데려왔죠. 그렇습니다. 오늘 또 공격진에서 또 좋은 활약 펼쳐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미드필더에서 뛰고 있는 최원철 선수 역시 상위리그인 수원FC에서 데려온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K3리그의 패기에 또 이렇게 경험까지 더해지니 오늘 경기가 더 치열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청주FC의 스로잉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이 선수죠. 홍포홍 선수죠.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죠, 지금. 여기 또 뒤쪽에 보니까 또 베트남 취재진 여러분들이 또 왔더라고요. 네, 엄청난 인기를 또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축구에 대한 관심도가 박항서 감독 때문에 많이 올라갔는데 베트남 현지에서도 또 한국 축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홍풍 선수가 또 인천 유나이티드에 오면서 또 인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홍풍 선수 정규리그에서는 6경기 출전을 거뒀는데요. 선발로 2번 나오고 교체로 4번 나왔는데 더 리그에 적응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분명히 드리블과 또 번뜩이는 패스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좀만 적응을 한다면은 금방 또 자신의 활약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쪽으로 내어줬습니다만 재종현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여유 있죠? 그렇습니다. 또 얼마 전까지 또 상위 리그에서 뛰었기 때문에 또 여유 있는 모습, 또 중심을 팀의 중심을 또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또 골키퍼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비진을 이제 조율하는 역할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상위 리그의 경험이 있는 골키퍼를 데려왔다는 것이 굉장히 청주 입장에서는 호재일 것 같습니다. 정면에서 앞으로 내어주지 않고 다시 뒤쪽으로 이다원. 다시 수비 진영까지 공을 돌려보고 있는 청주인데 앞으로 내어줬습니다. 뒷공간 뛰어갑니다. 잡아냈어요. 왼쪽 측면에서 공 살아있어요. 공 살아있습니다. 코너 플랫북은 나가지 않았다는 판정. 뒤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경합상황 뒤쪽으로 박스 안쪽에서 침착하게 이틀 골키퍼에게 공을 전달했습니다. 지금 태클 상황에서 지금 남준대 쪽으로 공이 연결되나요? 네, 지금 먼저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네. 한 번에 인천 유나이티드 역시 공격을 앞쪽으로 길게 전개를 해줬는데 양 팀 모두 비슷한 패턴의 공격을 한 번씩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때려넣는 패턴을 보여줬는데요. 지금은 앞선 장면에서 이태희 골키퍼에게 반칙을 범한 상황이 파울로 지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인천의 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인천의 서포터즈가 많이 경기장을 찾아줬네요. 오늘 경기 역시 좀 많이 응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사실 인천이 그렇게 최근 성적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팬분들 역시 많이 좀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인천이 리그 초반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더 강해지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역시 강등이 유력했는데 안드레센 동화를 통해서 또 팀을 구했는데 그에 따라 또 별명이 잔류왕이다. 측면에서 비었습니다. 주종대 안쪽으로 올려줬어요. 박스 안쪽에서 슈팅! 막아냈습니다! 잡아냈어요! 재종현! 자, 지금은 슈팅까지 연결을 해봤는데 재종현 골키퍼가 리바운드까지 만들지도 않고 침착하게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지금 남준재 선수가 바운드를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예, 순간적으로 남준재가 노마크 찬스였는데 슈팅까지 연결하는데 성공했으나 다소 코스가 좋지 못했습니다. 네, 심지어 또 재종현 골키퍼는 저걸 또 잡아내네요. 예, 보통 저런 상황에서는 리바운드 볼이 나기를 기대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청주FC가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의 빌드업 왼쪽을 선택합니다. 안쪽 청주. 네, 역시 인천의 압박이 거셉니다. 양 팀 모두 강한 압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쪽 내어줬어요. 헤딩. 네, 지금 또 헤딩을 한 이다원 선수, 또 키가 195기 때문에 제공권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다원 선수 역시 올 시즌 새로운 신인인데 수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또 고려대 출신이기 때문에 팀의
수비의 핵심으로 또 자리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올 시즌인데요. 이다원 선수도 그렇고 또 신인 김근웅 선수 역시 오늘 경기에선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많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이 파울을 범하면서 청주FC의 프리킥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자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콩포우 선수네. 오늘 경기 아직까지 제대로 된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또 이번 시즌 또 아직까지 또 공격 포인트가 없거든요. 이제 시즌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한 달 반밖에 안 되는데 리그가 이제 7경기 치러졌으니까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FA컵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쌓는다면 더 선수가 자신감을 가질 것 같은데요. 하지만 치열한 볼 다툼, 헤딩. 다시 한번 헤딩. 앞쪽 내어졌습니다. 가슴 트래핑 이후에 오른쪽 측면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다원이 한 발 앞서서 걷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지인학 선수가 한번 돌파를 시도해봤는데 중간에 커트되는 모습이 있었죠. 네, 이다원 선수 굉장히 경기 초반이지만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헤딩 잡아냈어요. 구왕 뒤쪽으로 하지만 김승용. 자, 이런 강한 청주의 압박이 인천 유나이티드가 공격을 펼치는데 조금씩 어려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인천이 전방에서 압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양팀 모두 압박 플레이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데 수비할 때는 또 굉장히 강한 압박, 또 공격할 때는 또 적극적인 공격 가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임이 앞쪽으로 헤딩. 다시 한번 청주FC의 스로잉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올 시즌 그다지 좋지 못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인데 자, 임중용 수석 코치가 감독대행 체제로 돌아섬에 따라 오늘을 첫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또 팀의 레전드고 2004년 창단 멤버이다 보니까 많은 또 팀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하지만 최대 60일까지밖에 지휘봉을 잡을 수 없잖아요. 예, 또 라이센스 문제가 있어서 임중용 감독 대행 체제는 60일밖에 임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지금부터 소방수 역할을 잘 해낼지 오늘 경기부터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인천이 시즌 중반에 감독을 교체하는 일은 생소한 일은 아닙니다. 최근 10년 동안 시즌 중반에 감독을 교체한 것이 4번이나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태클 한 발 앞서서 걷어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인천의 스로잉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인천 팬들은 아마도 콩푸엉 선수에게 계속해서 득점을 하기를 기대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대표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 시즌 적응만 된다면 또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선수거든요. 자, 넘어지는 상황. 약간 밀려 넘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지현학 선수가 넘어졌다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칙이 선언되면서 인천의 프리킥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약속된 플레이를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장면에서 이다원 선수가 뒤쪽에서 뛰어가면서 다리를 걸었습니다. 살짝 밀쳐 넘어지는 모습이었죠. 네, 이다원 선수 피지컬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195cm 제공권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을 보이는 선수인데요. 김승용이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뒤쪽으로 길게 헤딩 안쪽으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청주가 한 발 앞서서 걷어냈습니다. 뒤쪽에서 줄 곳을 찾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청주 지금도 걸 밀려 넘어졌죠? 그렇습니다.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청주FC 초반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예, 사실 K3가 4부 리그에 해당이 되는 리그인데 1부 리그인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그다지 밀리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로를 잡고 포효하는 아마추어 팀이 나올지 네, 오늘 경기 하면 기대 포인트로 살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뒤쪽으로 흘리면서 인천의 골킥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 사실 청주FC가 4부 리그이긴 하지만 출신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또 상위 리그로 계속해서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김경학 선수와 구창모 선수를 데릴 수 있는데 제주 유나이티드 그리고 FC 서울로 각각 선수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K3 리그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또 상위 리그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더 열심히 뛰어줘야 되겠습니다. 뒤쪽에서
양준하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자, 연결됐어요. 김준용 코너 플랫북은 잡아냈습니다. 안쪽으로 왼발 올려줬어요. 헤딩 청주 잡아냈습니다. 청주 역습 찬스. 아주 내어줬는데요. 지금 밀었어요. 우리도 측면에서 이어갑니다. 청주 들어갔습니다. 청주 FC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네, 인천이 일격을 맞았습니다. 지금 25번 이동현 선수가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동현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는데, 자, 지금 순간적으로 이동현 선수가 완전히 비어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 번의 패스로 인해서 이동현 선수가 1대1 상황까지 맞았는데요. 자, 어쩌면은 오늘 경기 업셋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이죠. 최원철 선수가 앞쪽으로 한 번에 찔러줬는데 뒤쪽으로 파고들고 있는 이동현 선수를 확인을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또 지금 오른발로 침착하게 밀어넣으면서 이동현 선수가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순간적으로 1대1 상황이 됐는데 이동현 선수가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결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겠습니다. 또 프로팀을 상대로 골을 기록했기 때문에. 또 청주 F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프로리그로 프로팀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뒤쪽에서 인천 앞으로 길게 내줬습니다. 헤딩. 자, 지금 인천이 다시 소유권을 가져왔어요. 그렇습니다. 앞쪽 내어주는 과정 남준재 뒤쪽으로. 네, 지금 청주 FC의 수비 라인이 견고합니다. 자, 낮게 깔아줬던 패스인데 수비 맞고 그대로 터치라인을 벗어났네요. 뒤쪽으로 안쪽으로 올려줍니다만 여의치 않습니다. 자, 사실 청주 FC가 이렇게 선취골을 넣는 게 이상한 일만큼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청주 FC의 박희천 단장이 또 전 인천 유나이티드의 부단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인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여기 선제골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빌려줬습니다. 앞쪽으로 이다운 맞고 왼쪽으로 떴어요. 남준재 박스 안쪽에서 한번 접어놓고 뒤쪽에서. 자, 공 살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남준재를 선택합니다. 왼쪽에서 올려뒀는데요. 최종현이 한 발 앞서서 잡아냈습니다. 자, 지금도 한번 측면에서의 공격을 펼쳐봤는데 중앙에 있는 선수에게까지 연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 유나이티드가 계속 공격에서의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반대로만 하면 청주 FC의 수비가 굉장히 좋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예, 또 재정현 골키퍼가 잘 수비진을 조율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수비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희 골키퍼가 일단 터치라인 바깥으로 걷어냈습니다. 자, 인천 유나이티드는 사실 FA컵에서 비교적 다른 팀들에 비해서 대진운이 좋은데 오늘 경기 청주 FC에게 선취골을 내주면서 다소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승자는 이제 경주 한수원과 김포시민축구단의 승자와 만나게 되잖아요. 예, 8강에 아 16강에 가더라도 또 괜찮은 대진운이 됐을 것 같은데 인천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패배한다면 상당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준영대 앞쪽으로 지금 청주 FC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자, 5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 오늘 경기까지 패배하게 된다면 이제 리그 당장 이번 주 주말이죠? 이번 주 주말에 있을 FC 서울과의 경기 역시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최근에 리그에서 15실점을 또 기록하면서 수비 불안을 보여주고 있는데 FA컵에서 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길게 올려줬습니다. 재종현 골키퍼가 침착하게 잡아냈습니다. 지금도 한 번에 잡아내는 모습. 재종현 골키퍼가 왜 데려왔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올 시즌에 오자마자 또 팀의 주장을 맡았잖아요. 예. 사실 이적 직후에 주장을 맡기는 쉽지 않은데 이번 시즌 청주 FC의 주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재종현 골키퍼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시우 선수가 앞쪽에서 볼을 살려내면서 청주 FC의 스로잉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범 앞쪽으로 바로 내어줬습니다. 헤딩 김치우 뛰어갑니다. 다시 한번 헤딩
아, 그 정면 그대로 때려봅니다만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등지고 있던 상황에서의 슈팅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임팩트 되지 않았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옆으로 벗어나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남준재 선수가 경기장에 주저앉아 있는데요. 또 남준재 선수 또 부상 경력이 있잖아요. 예, 이번 시즌 초반에 부상을 입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남준재 선수 인천의 주장으로서 오늘 경기 이끌어 나가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 지금 경기장에 누워있습니다. 곧바로 들 것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어디 부상인지 잘 모르겠으나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등과 상관없는 상황에서 선수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은 들 것에 실려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경기 공격진으로 꼭 활약을 했어야 됐던 남준재 선수인데 이렇게 경기 초반부터 부상으로 빠지게 된다면은 정말 인천 입장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지금 전광판에 임중용 감독 대행이 FA컵 최다 출전 선수로 12회나 무려 출전을 했습니다. 예, 또 팀의 레전드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기를 뛰었는데요. 인천에서의 이제 임중용 감독 대행이 당시 선수 시절에 20번을 달고 뛰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20번이 굉장히 또 인천 팬들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그렇게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20번 또 임중용 감독의 번호이기 때문에 일단 오른쪽 측면에서 뒤쪽으로 앞쪽 내어줬습니다. 흘려줬어요. 박스 안쪽에서. 자, 골키퍼가 처리할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또 임중력 감독 대행의 20번, 또 현재는 분호자 선수가 달고 있잖아요. 예, 팀의 부주장으로서 활약하고 있는 분호자 선수인데 아쉽게도 또 오늘 경기에서는 선발 출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면에서 자, 지금 양팀 선수들 간에 조금씩 경기가 치열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7번 신유민 선수가 안쪽에 넘어져 있습니다. 예. 지금 밟혔네요. 네. 완전히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습니다. 콩포원 선수에게 밟히면서 지금 넘어졌습니다만 다시 다행히도 일어났습니다. 자, 남준재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경기 더 이상 뛰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남준재 선수가 오늘 경기는 이렇게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입장에서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부상을 입게 되면은 조금 코치진 스태프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혼자 걸어가다가 근육 쪽에 무리가 온 것 같아요. 예, 햄스트링 쪽에 무리가 와서 그런지 곧바로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오른쪽 측면에서 한 번 더 쳤어요. 안쪽으로 내어줍니다만 한 발 앞서서 걷어내는 양준하 선수입니다. 자, 올려줬는데 그 전에 먼저 걷어냈죠.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과감한 돌파가 돋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코너킥을 받아왔습니다. 자, 지금 남준재 선수가 빠지고 새로운 교체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그렇습니다. 김진야 선수가 수입이 됐습니다. 자, 안데르센 감독 체제에서 김진야 선수는 계속 윙백으로 활약을 했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는 어느 위치에서 뛸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코너킥 짧았습니다. 잡아냈어요. 뒤쪽으로 홍포영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오른쪽을 선택합니다만 자,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다소 선수들 간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들어가야 될 타이밍인데 패스가 더 먼저 가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김진야 선수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활약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인천 뉴스 출신의 김진야 선수인데 아시안게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또 팬들의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김진야 선수 위치가 전방에 위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원래는 윙으로도 많이 활약을 했던 선수였고 윙으로도 뛰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네. 오늘 경기 역시 새로운 감독 대행 체제에서 윙으로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서 수비를 해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활동량과 또 스피드가 장점인 선수죠. 그렇습니다. 김승용 선수에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태클로 걷어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콩쿠엉 뒤쪽으로 김진야에게 해서 냈어요. 청주 다시 한번 역습 찬스 중앙에서 쉽게 풀어놓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패스미스가 나오면서 이태희 선수에게 공이 갔습니다. 자, 인천 유나이티드는 첫 골을 실점한 이후에 다소 급해질 법도 한데 아직까지는 급해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토너먼트에서 이 첫 골을 누가 기록하느냐에 따라 또
승부에 추가 기울기가 마련인데. 근데 넬슨 박스 안쪽에서 접어놓는 과정에서 자 지금은 쭉 맞고 나가면서 코너킥이 선언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네 심판이 다가가서 뭐라고 어필을 하니까 네 지금 주의를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방금 이 장면이었는데요. 예, 지금은 청주 선수 맞고 이병주 선수 맞고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승룡의 코너킥 자 올라갔는데요.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자 청주가 다시 공을 가져왔어요. 따라갑니다. 김성수 뒤쪽으로 앞쪽으로 내어줬습니다. 김시우 쪽 헤딩. 자 왼쪽 측면을 활용하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자 공부엉 계속 넘어지는데요. 일어나라는 판정. 오른쪽으로 길게 내어줬습니다. 자 공 살려냈어요. 네 전반 28분을 흘러가는 상황에서 청주가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천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분위기 반전을 오늘 경기에서 노려봤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경기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패배가 단순히 1패로 그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이런 FA컵 경기를 통해서 이런 분위기를 또 변화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사실 오늘 경기 로테이션을 가지고 나온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젊은 선수들을 많이 활용하면서 어떻게 좀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부여하고 또 청주FC를 꺾으면서 팀의 분위기 반전을 노렸을 텐데 자 이렇게 되면은 전반전부터 1실점을 기록하면서 다소 조금 경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인천 선수들은 좀 더 여유롭게 플레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뒤쪽에서 최범경 줄 곳을 찾습니다. 앞쪽으로 김승용. 자 지금도 강한 압박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 선수가 공을 잡으면은 청주 FC 진영에서는 보통 한 두 명 최대 네 명의 선수까지 이렇게 둘러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간격 유지가 좋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오른쪽 측면. 김승용. 자 중앙이 여의치 않자 다시 한번 측면 공격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인천 유나이티드인데요. 앞뒤로 길게 내어줬으나 오른쪽 측면에서 비었습니다. 자 연결됐어요. 여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청주 맞고 나가면서 스로잉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에 뒤쪽까지 연결이 되는데 중앙으로까지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인천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앙으로 한 번에 연결되면 또 노릴 수 있는 선수가 많잖아요. 자 지금도 압박이 있었는데 이겨냈습니다. 헤딩 이다원이 걷어냈습니다. 자 패스가 공. 정확하지 않았어요. 지켜냈습니다. 청주 다시 한번 역습 상황. 하지만 협력 수비를 가져오는 인천입니다. 자 인천 역시 이렇게 강한 압박 수비를 보여주고 있네요. 양팀 모두 상대편이 공을 잡으면은 굉장히 강한 압박을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뒤쪽에서 빌드업하는 상황. 앞쪽으로 호흡이 왔지 않으면서 청주 다리 사이로 센스 있게 오른쪽 측면 줄곧을 찾습니다. 하지만 드리블로 중앙으로 전환해줬죠. 최원철 이다원에게 앞쪽에서 침착하게 빌드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청주 자, 한 번에 길게 가는데요. 헤딩 걷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스로인이 선언됐는데 계속해서 청주가 좋은 패턴으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수비로 웅크러져 있다가 저렇게 역습 상황에서 굉장히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청주 FC인데요. 계속해서 이런 패턴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의 강점인 공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한 발 앞서서 걷어냈습니다. 헤딩 쫓아갑니다만 대종현 골키퍼에게 자 지금은 길게. 청주 선수들이 공을 잡으면 인천 팬들이 많은 야유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이게 홈팀의 어드밴티지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야유를 받다 보면 조금씩 선수들이 웅크러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인천 서포터즈들이 열렬한 응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천 선수들이 공을 잡으면 강한 응원을
또 청주가 공을 담으면 강한 야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드립에서 뚫었습니다. 김승용 다시 뒤쪽으로. 네, 쉽게 공간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인천입니다. 자, 선수들이 계속 내줬어요. 앞정면 고립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도 오른쪽으로 오른쪽. 풀어줬어요. 그렇죠, 올려줬습니다. 주종대. 하지만 수비에게 걸렸습니다. 자, 지금 청주 선수들이 끝까지 따라가서 크로스를 방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종대 이겨냈어요. 오른쪽 측면에서 박스 안쪽 김승용. 자, 지금 중앙까지 연결이 됐으나 공을 소유하기에는 힘든 상황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김승용이 코너킥을 준비하겠습니다. 공의 위치를 조정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 세트피스 찬스를 한번 인천이 잘 살려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올려줬습니다. 헤딩 뒤쪽으로 흘렀어요. 다시 한번 잡아내는 청주. 자, 역습 찬스죠. 그렇습니다. 김성수. 자, 공격자 4명이에요. 이행수가 전방을 봅니다. 이행수 한번 접어놓고 뒤쪽으로 골 지켜냈습니다만 여기서 인천이 다시 한번 공을 따냈습니다. 다시 한번 청주. 자, 공격자 많습니다. 오른쪽 선택합니다. 아, 여기서 패스가 살짝 들면서 인천의 스로잉이 선언이 됐습니다. 지금 이 패스가 연결됐다면 박스 안쪽에 3명의 선수가 위치했기 때문에 한번 좋은 크로스가 경합 상황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소 손발이 맞지 않으면서 패스가 조금 길었네요. 이렇게 위협적인 역습을 보여주고 있는 청주FC입니다. 자, 수비를 견고하게 가져가고 그다음 곧바로 역습 상황에서 많은 선수들이 공격에 가담하면서 청주가 득점까지 만들어내는데 계속해서 같은 패턴이거든요. 인천은 이 패턴을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쪽에서 빌드업하고 있는 인천입니다. 황정욱 앞쪽으로 줄 곳을 찾습니다. 오른쪽을 선택합니다. 주종대 다시 한번 뒤쪽으로. 계속해서 주종대 선수가 많이 올라와주면서 오버래핑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득점에 크게 관여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주종대 앞쪽으로 길게 올려줬다. 박스 안쪽 재종은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자, 주종대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오버래핑 시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거리를 띄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자 인천 소속 공식 경기 데뷔전을 하는 선수답지 않게 굉장히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또 왼쪽 측면에 김진야 선수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또 김진야 선수 쪽보다는 아직까지는 주종대 선수 오른쪽 측면이 더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왼쪽에서 공격을 진행하겠습니다. 인천. 자, 계속해서 이 측면으로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데 연결이 됐어요. 왼쪽 측면 김진야 다시 뒤쪽으로. 자, 지금도 동료 선수들을 찾고 있는데 동료 선수들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크로스 청주 맞고 코너킥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저 지역까지 인천이 아주 잘 갑니다만 청주FC의 강한 수비로 인해서 공격이 다 차단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 지금은 넘어져 있는데 최원철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일 것 같죠? 네, 방금은 골 장면인데요. 최원철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그대로 마무리를 지었던 이동현 선수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사실 지금 이제 수비 진영에 두 명의 새로운 선수들이 뛰고 있어요. 데뷔전을 갖는 세 명의 선수가 뛰고 있는데 그로 인한 이 수비 라인에서의 문제 바로 이 득점 장면이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명의 오늘 경기 데뷔전을 갖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비적인 경험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쪽에서 주택 때려봅니다만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높게 뜨고 말았네요. 자, 인천 팬들이 많은 응원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재종원 골키퍼의 골킥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주심이 시간을 끌고 있다 하면서 골키퍼에게 주의를 줬죠. 그래서 그대로 한번 때려봤습니다만 오른쪽으로 살짝 비껴나갔습니다. 헤딩 김승용 다시 한번 왼쪽에서 앞쪽 길게 내어줬습니다. 지금 앞으로 뺐어요. 청주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오버 이후에 이행수
자, 줄 곳이 마땅치 않은데 뒤쪽으로 빼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뒤쪽으로 흘리면서 다시 한번 공포 따냈습니다. 자, 인천의 역습 찬스죠. 공포 질주합니다. 왼쪽 넓은 공간으로. 자, 공격 숫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뒤쪽에서 수비가 성공하면서 청주가 다시 한번 역습을 맞습니다. 청주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 3, 수비 4. 하지만 인천 선수들이 빠르게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아까 전에 공격 상황에서 인천 유나이티드가 역습을 펼쳤는데 어느새 청주의 수비진이 모두 자신의 진영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켜냈습니다. 악정면. 네, 지금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이태희 공격파가 나와서 잡았습니다. 자, 지금 3명의 공격진이 앞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수비에게 다소 좀 고립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인천의 빌드업. 네, 이 선수 대요. 김진야 선수 오늘 이렇게 활약이 중요해 보입니다. 앞쪽으로 재종현 골키퍼가 나와서 잡아냈습니다. 콩푸엉 선수 쪽으로 계속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는 콩푸엉 선수가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 리그에 왔을 때 많은 기대를 모았던 선수거든요.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기대만큼의 활약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게 리그에 적응하다 보면은 시즌 막판에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청주가 뒤쪽으로 승착항에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 콩푸엉 선수가 또 교체로 많이 경기를 출전했어요. 오늘 경기 에서 냈어요. 인천 김진야 왼쪽 측면에서 박스 안쪽 들어왔어요. 안쪽 내어주는 상황. 뒤쪽에서 김승렬 뒤쪽으로 먼저 걸어냈습니다. 청주. 자, 지금은 한번 슈팅을 때려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골키퍼가 잘 나와줬기 때문에 이쪽으로 패스하는 선택을 했는데요. 자, 재종현 선수가 앞으로 나오면서 각을 좁혔는데 그래도 한번 정도 슈팅을 시도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올려줬습니다. 재종현 막아냈어요. 자, 중앙에 연결되기 전에 재종현이 먼저 쳐냈습니다. 이전에 아빠 거셉니다. 반칙 선언됐습니다. 여기서. 자, 지금 반칙을 얻어내고 있는 최원철 선수인데요. 네, 이 장면인데요. 김진야 선수가 빠르게 들어가서 안쪽으로 내어주는 상황이었는데 자, 여기서 한번 때려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뒤쪽으로 내어주는 선택을 했습니다만 네, 다시 한번 또 찬스였는데요. 자, 박스 안쪽까지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수확하지 못하고 있는 인천이네요. 어느새 전반전 40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반 막판부터 이제 인천이 조금씩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강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헤딩 왼쪽 측면 김진아에게 다시 뒤쪽으로. 이렇게 청주의 선수들이 중앙에 많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인천은 계속 비슷한 패턴, 사이드 쪽으로 공을 빼서 중앙으로 올려주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슈팅이 그렇게까지 많이 성공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청주의 수비가 촘촘하기 때문에 인천이 쉽게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은 공간이 보이면 중거리 슛을 한 번씩 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김승용 오른쪽 측면에서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헤딩 청주 아크 정면. 자, 때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주종대 앞쪽 치고 들어갑니다. 주종대. 하지만 이다원이 먼저 걷어냈습니다. 청주 싸워주고 있어요. 앞쪽에서 이행수 뒤쪽으로 내냈습니다. 지금도 순간적으로 3명의 선수에게 에워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행수 선수 굉장히 공을 잘 지켜주는데요. 자, 인천 올라가야죠. 왼쪽 측면인데요. 김진야 집착하게 뒤쪽으로 내어주고 앞쪽으로 다시 한번 주종대에게. 자, 넓은 공간 있습니다. 청주의 수비가 많다 보니까 다시 넓은 공간으로 공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헤딩 이다원 앞쪽으로 내어줬습니다. 김승용 올려줬어요. 뒤쪽에서 지금 없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콩푸엉 공포 드리블 시도합니다. 콩푸엉 안쪽으로 내어주는 상황. 여기서 다시 한번 콩푸엉. 자, 끊어냈어요. 자, 지금 보시면 화면에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청주의 수비가 정말 많습니다. 박스 안쪽에 거의 모든 선수가 위치해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될 정도로 많은데요. 김승희 올려줬습니다. 자, 지금도 끊어냈어요. 그렇습니다. 21명의 선수가 이태희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청주 진영에 있습니다. 자, 인천 역시
많이 공격 투자를 전방에 위치시켜 놓으면서 전반전 끝나기 직전에 한 점을 동점을 만들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쉽사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드로인 이행수 앞쪽으로 차 냈습니다. 자, 지금 따라갑니다. 재종현 골키퍼에게까지 연결이 됐죠. 자, 이제 시간을 충분히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종현 골키퍼가 잡아냈다가 다시 내려놓으면서 전방을 향해 길게 차냈습니다. 헤딩. 자, 이제 양 팀의 경기가 전반전 이제 정규 시간은 2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성주가 왼쪽으로 내어줬습니다만 그대로 나가면서 인천의 스로잉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교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청주의 교체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전 이른 시간에 굉장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철 선수가 나오고 이재훈 선수가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재훈 선수를 투입시키면서 약간 수비적인 부분에서 보강을 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재훈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파울을 범했네요. 네, 심판이 선수를 불러서 주의를 주고 있는 모습이 있겠고요. 구두 경고를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쪽에서 인천 빌드업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공격 상황을 더 살려봐야 될 텐데요. 자, 지금도 측면으로 공격을 전개해봤던 인천인데 측면까지 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하지만 계속해서 중앙의 선수들에게 연결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쪽으로 황정욱 왼쪽으로 길게 선택했습니다만 헤딩. 자, 굉장히 촘촘하게 경청주의 선수들이 수비 진영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우혁 줄 곳을 찾습니다. 김진야 최범경 하지만 한 발 앞서서 청주가 태클. 다시 소유권을 가져왔어요. 인천이 왼쪽을 선택합니다. 자, 연결됐죠. 앞쪽으로 공구왕 다시 뒤쪽으로 안쪽으로 박스 안쪽에 연결이 됐어요. 하지만 여기서 밟아주는 과정에서 볼이 약간 길었습니다. 성준진영 치열한 볼 다툼. 여기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인천의 프리킥. 좋은 위치에서의 세트피스 찬스를 얻어냈는데요. 자, 이제 양팀의 추가 시간이 2분이죠? 그렇습니다. 2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인천 입장에서는 지금 이 프리킥 찬스 한번 잘 살려봐야 할 텐데요. 또 프리킥 능력이 좋은 김승용 선수와 또 최범경 선수가 골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약속된 플레이를 한번 보여줘야 하는 인천 유나이티드인데, 자, 이번 프리킥 상황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기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범경이 처리합니다. 인천의 프리킥. 앞으로 길게 헤딩. 뒤쪽으로 멀리 걷어내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헤딩. 최범경 쪽. 자, 이제 추가 시간도 1분 조금 더 남았는데요. 그렇죠. 측면. 전반 중간부터 계속해서 인천이 공격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득점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 이 프리킥 장면이었죠. 헤딩 처리까지는 됐는데 미처 준비가 되지 못했네요. 네. 지금은 손에 살짝 맞았다는 선수의 수신호가 있었는데 심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경기가 진행됐고 다시 한번 인천의 코너킥 헤딩 멀리 가지 못했어요. 그대로 때려봅니다. 왼발. 자, 이렇게 중거리 슈팅까지 연결을 해봤는데 다소 임팩트가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승용 선수가 재종현 선수에게 공을 갖다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경기를 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겠죠. 그렇습니다. 또 베테랑 선수가 저런 모습을 보여주면 신예 선수들이 자극을 받잖아요. 자, 크게 무리하지 않고 있는 청주FC인데 헤딩. 멀리 가지 않았어요. 이행수 살짝 위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 간에 충돌이 있었는데 얼굴을 잠시 부여잡는 모습이 나왔고요. 앞쪽을 길게 내어줬습니다. 김진야 쪽. 김진야 경합 상황. 자, 여기서 침착하게 수비를 해내면서
자, 이렇게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와 청주FC의 경기. 청주FC가 먼저 선제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인천이 전반 종료 직전까지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직까지 득점을 성공하지 못했고, 청주FC는 반대로 계속 공격을 받다가 역습 상황에서 한 번에 넘어가서 득점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천 입장에서는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자, 지금 중앙으로 패스가 거의 안 오고 있는데 중앙으로 좀 더 패스가 세밀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또 청주가 강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상당히